안녕하세요, FF8입니다. 갤럭시 라운드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갤럭시 라운드 조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다 분해가 된 상태인데, 여기서 충전 단자를 먼저 끼우시고요. 충전 단자 보면은 여기에 나사 끼우는 구멍이 있어요. 거기 맞춰서 이렇게 여기도 구멍 있죠. 여기 구멍에 맞춰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갤럭시 시리즈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아마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핀셋을 좀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동모터. 진동모터는 여기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홈이 지금 여기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여기 아이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홈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안쪽에 홈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 여기다가 맞춰서 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유심 슬롯과 볼륨 버튼 볼륨 버튼은 이게 볼륨 버튼이 들어간 상태에서 집어넣어야지 이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세요.